7년간 뜨겁게 활동을 하던 2NE1이 2016년입니다. 예, 개인 활동에 이제 각자가 집중을 좀 하게 되죠. 각자의 좀 혼란스러움과 고민도 좀 많았던 시기가 아닐까. 제가 아마 멤버들 중에 개인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도 도전하고 맞아요. 예능도 도전하고 뭔가에 익숙해질 법하면 자꾸 새로운 걸 했고 뮤지컬도 도전을 하고 하면서 항상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힘들죠. 게 네, 그게 좀 낯가리는 저로서는 이렇게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나니까 저희 멤버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그룹 활동할 때는 또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혼자 개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저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그 예능을 수건이랑 하는 걸그룹 하는 예능이 있었었는데 그때 멤버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각자만의 그런 매력과 그리고 재능과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채워주고 무대에서 정말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해주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 뭐 거기 함께 하셨던 멤버들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함께 했던 언니들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합이라는 게 뭔지 네, 많이 그리웠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제가 다른 방송 여러 군데 나가면서 눈물도 많이 보였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나 봐요. 세린아 멤버들 됐다. 건강하고 멋있게 활동하다가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항상 같이 있던 멤버들과의 이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숙소에서 같이 살고 같이 스케줄하고 그런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무대에 설 수 없는 건가? 되게 같이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되게 그립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잘 할래도 제가 괜찮아야 우리 다 각자 괜찮아야 또 다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놓고 내가 괜찮은 상태를 해나가야겠다. 왜냐면 다시 안 할 거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또 멤버들한테는 또 제가 무책임하게 뭐 우리 할 거니까 앞으로 이런 말도 또 못했고 좀 그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줘가지고 너무 고맙죠. 네. Friday.